이제 오늘 진도입니다. 오늘 진도 540페이지 7장 7장 할 차례죠. 6장이 아니고 우는 6장이라 해가지고 6장은 끝난 겁니다. 6장 끝나고 지금 7장입니다. 지금 7장인데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주역은 복습하고 수업하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주역 수업은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도 듣고 복습하는 것도 들으셔야 돼요. 주역은 제가 똑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들어야지, 좀 바쁘시더라도 주역 시간은 다 오시는 게 좋고, 지금 요거를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이 서울, 부산, 울산 이렇게도 있거든요. 내가 보내줍니다. 있는데 그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못 오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은 요거를 다 들으셔가지고 복습까지 다 들어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활. 여기 기지호인저. 역은 여기 그 기자가 나오고 뒤에 호자가 나오면은 아마도 기자 된다 그러죠. 아마도니까 아마도 뭐일 것이다. 아마도 뭐인 듯하다. 뭐 여기 아마도 지극한 듯하다. 지극한 것 같다. 지극하다 하는 거. 여기 지극하다. 지극한 게 뭡니까? 최고의 경지다. 이런 얘기죠. 역은 아주 최고의 경지를 얘기한 책이 역이다. 역인저. 부, 역은 성인 소위 숭덕이 광음야라. 소이자하고 같다 그랬죠. 소이 뭐한 것이다. 부 역은 부자는 바르사고 역은 성인이 숭덕광업한 것이다. 숭덕 덕을 높이다죠. 숭덕 덕을 높이다. 광업 업을 넓히다. 업을 넓힌 것이다. 지는 숭코 예는 비하니. 지는 가로 안에 있는 지혜지요. 지혜는 높고 예는 낮으니. 낮으니 숭은 효천하고 비는 법지하니라. 지혜는 높고 예는 낮다. 이것도 설명을 본의를 봐야 알겠죠. 예는 낮춘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높인다 하는 것은 지숭. 지혜는 높인다 하는 것은 지혜는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것을 넓혀야 되고 이 말입니다. 밑에 가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는 낮춘다. 예라 하는 건 자신을 낮추는 게 예거든요. 그 다음에 숭은 효천하고 숭 높이는 것은 효천 하늘을 본받고 낮춘다 하는 것은 법지 땅을 본받는다. 법지 법이 본받을 법 본받을 법자죠. 여기서는 법자가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여기 계사전은 저자가 누굽니까? 공자라고 돼 있죠. 공자인데 여기 자활이 나왔잖아요. 자활 자기가 쓰면서 자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본의에 보면은 십익은 개 부자 소작이니 모두 부자가 소작 지은 바 이다가 지금 동사가 또 없네요. 부자 소작 부자께서 지은 바 이다. 다 공자께서 지은 것인데 부릉 자착 자활이니 부릉 마땅할 응자입니다. 불릉 마땅하지 않다. 자착 자활자 스스로 붙이다. 자활자를
자활이라 하는 글자를 스스로 붙인 것은 불은 마땅하지 않으니, 마땅하지 않지요. 자기가 자활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의, 의심하건대, 의심하건대, 의자가 있으면 의심하건대, 뭐인 듯하다. 이것도 뭐인 듯하다까지 해줘야 됩니다. 의심하건대, 게 후인소가야라. 후인, 후인들이, 예, 후학자들이 소가 더한 바, 더한 바, 인 듯하다. 의자가 있으니까 더한 것인 듯하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공자께서는 자활 안 넣었는데 후인들이 이걸 책을 엮으면서 자활을 넣은 것 같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국리적 지숭. 네. 국리하면 지숭하여 지, 이치를 궁구하다. 이치를 끝까지 파헤치면, 공부를 많이 하면 말이죠. 이치를 궁구하면 지숭, 지혜가 높아지죠. 지혜가 높아져서 많이 알아지니까 높아져서 여천이, 여천, 하늘과 같다. 지혜가 높아지니까 그게 하늘과 같아서 덕숭이요. 덕숭. 덕이 높아지고, 덕이 높아지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는 숭덕이라고 되어 있죠. 숭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활 여기 기지요인저 부역은 성인 소위 숭덕이 광엄냐, 숭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덕숭이죠. 덕숭 거꾸로 되어 있죠. 요두 개가 차이가 어떻냐면, 숭덕하면은 술목이니까 덕을 높이다지요. 숭덕은 덕을 높이다. 여기는 덕숭은 뭡니까? 요는 주어 동사거든요. 덕이 높아진다. 덕이 높아진답니다. 덕이 높아지는 거는 공부한 결과, 덕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 요 숭덕 하면은 덕을 높인다. 덕을 높여야 한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과정. 요거 그 글자를 거꾸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경물치지, 요기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병신화. 이것도 거꾸로 쭉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숭은 덕이 높아진다니까, 그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숭덕하면은 덕을 높인다니까, 요거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고, 다시 보면은, 궁리죠. 궁리하면, 이치를 궁구하면, 지숭, 지혜가 높아져서, 여, 뭐와 같다, 하늘, 여천, 하늘, 지혜가 높은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지요. 높은 것이 여천, 하늘과 같아서, 말을 이는 서 하면 되죠. 하늘과 같아서, 덕숭이요, 덕이 높아진다. 그렇게 하면은 덕이 높아진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 덕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순리죠. 이치를 따르면, 예비 여지의 업광이라. 예가 낮아져서, 예가 낮아져서, 그러니까 이치를 따르면은 이치에 맞게 하면은 예비가 예로서 낮추는 것이 여지 땅과 같다. 땅은 낮은 데 있잖아요. 땅과 같아서 읍광이라. 요것도 읍광 위에는 광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똑같습니다. 광읍. 읍을 넓힌다는데 여기서는 광읍은 읍이 넓어진다. 읍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광읍 하면은 요거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읍광하면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차기 취류는 우위 청탁 얻느라. 차 여기에서 취류 류를 취하여 류를 취하는 것은 류를 취한다 하는 것은 음양의 유리를 취하는 음양 음양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음양의 류를 취하는 것은 음의 류, 양의 류, 그 류를 그런 종류를 취하는 것은 우이 청탁 얻냐라. 또 요 서의자는 뭐 청탁으로서 하면 되겠네요. 청탁 명사가 왔으니까 청탁으로서 말했다. 서의자 다음 요 청탁은 명사잖아요. 청탁으로서 말했다. 네, 청탁 청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청은 양이죠. 탁은 흐린 거니까 음이죠. 청탁으로서 그러니까 청탁으로서 말했다 하면 요거는 네, 지숭 예비 지와 예를 지금 얘기하죠. 지와 예를 얘기하니까 지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한 거니까 청이죠. 지는 청에 속하고 네, 그다음에 예는 네, 예는 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음에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와 예도 요거 음양으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 시간이 됐네요. 조금 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천지설이여든 이 여기 행호 기중의니 천지설위 천지가 위를 베풀다 자리를 베풀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 자리를 잡으면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야 자리 잡습니까? 빅뱅 과학자들은 빅뱅으로 우주가 생겼다 그러죠. 성경책에는 말씀으로 뭐든지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거 하면서 뭐 하느님이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뭐 종교를 믿는가 이래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하느님을 아주 잘 믿었습니다. 그런 정도 우리 조상이 믿은 그 하느님을 제가 믿는 거고 하는 거지. 예, 저는 종교가 없는데 자꾸 하느님 하니까 혹시 오해를 하신 분이 전에 있었어요. 내부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 맞잖아요. 예, 그렇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설이 하는 거 이거는 천지가 생기면 빅뱅으로 하늘과 땅이 생기면 여기 행호 기중이니 여기 하늘과 땅이 있으면 우주가 있으면은 여기 그 중간에서 행해진다. 영안에 중간에서 행해지니 성성존존이 도의지문이니라. 성성존존 요것도 많이 인용되는 말입니다. 성성 이루어진 성이 보존되고 보존된다. 보존하고 이루어진 성에 우리 책에 보면은 이루어진 성에 되죠. 성에 보존하고 보존함 이래 되죠. 이루어진 성에 보존하고 보존한다.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이 도의의 문이다. 뭘 보존합니까? 이루어진 성에 뭘 보존합니까? 위에 방금 우리가 본 게 지하고 예 했죠. 지예. 지와 예를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이 도의의 문이다. 이루어진 성은 뭡니까? 이루어진 성이라 하는 것은 하늘이 준 성, 하늘이 준 본래 타고난 성품, 하늘이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고난 그 성품에다가 보존하고 보존할 것은 지와 예를 보존해야 됩니다. 본성은 타고났지만은 공부를 해야 지가 생기죠. 공부를 궁리를 해야 된다. 궁리 즉 지숭이라고 방금 나왔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예. 예는 자신을 낮추는 게 예거든요. 성에다가 요 지와 예를 계속 보존해야 됩니다. 그냥 보존하라가 아니고 보존하고 보존한다. 늘 보존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도의의 문이다. 예, 본의 보겠습니다. 선, 천지 서리이 변화행은 유, 질의 존성이 도의 출려라 되어 있죠. 천지 서리, 천지가 예, 자리를 베풀어서 변화가 행한다는 것은 유, 뭐와 같다. 지예, 지와 예가 존성, 존성하면은 존어성이죠. 어조서 어자 성에 되어 있습니다. 성에 보존된다. 예, 지와 예가 성에 보존되어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할 때 보존하고 보존한다 하는 게 여기 지와 예라 하는 게 요 바로 요 나오잖아요. 지와 예를 성에 보존하여서 도의가 나온다. 도의가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유 같을 유리가 고와 같은 것이다. 성성 이루어진 성이라는 큰 것은 본성지 성야요. 본성 본성의 선 선천적으로 본래 있는 하늘이 주어서 본래 있는 그 성이고 존존 보존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위 존이 우존 보존하고 또 보존하다 계속 한다 이런 그래서 존존 존자 두 번 썼지요. 계속 보존하는 것이니 불이지 의야라 불이 그만둘 이 그칠 이자 그러죠. 그칠 이 그치지 않는 뜻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 지와 예를 계속 보존해야 됩니다. 우는 제 7장이다. 여기 7장이고 그 다음 이제 8장 넘어갑니다. 성인이 유이견 천하지색하여 성인이 예, 유이는 할 수 있다인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유는 뜻이 없이 잘 오지요. 요 서이자는 이것으로서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서인데 이것으로서 앞에 말이 없으면서 이것으로서니까 요거는 역으로서 주역으로서 64개 384효로서 이런 뜻입니다. 네. 성인이 그러니까 역으로서 천하의 색을 보다 천하의 색 색자가 밑에 보면은 깊을 색 돼 있죠. 깊을 색 아니면 심오할 색도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심오하다 심오한 거 그러니까 성인이 천하의 심오한 깊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유의는 이때는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이것으로서니까 성인이 천하의 깊은 곳 심오한 것을 보고 보고서 말이죠. 예. 의저기 형용하여 의자는 비길의만 되어 있는데 비교하다 비교할 의도 되죠. 예, 비기다 비교하다 형용 형과 용에 비교하여 그러니까 천하의 깊은 심오한 것을 보고 보고서 형과 용에 형과 용에 비교했지요. 비교하여 상기물이라 상 에, 형상하다 형상하다 무리를 형상하다 물의 뜻 에, 물의 뜻을 형상하였다. 그 물이 가진 뜻 에, 물의라 하는 것은 물이 물은 가 뜻이 있지요. 말은 굳세다 뭐 이런 거 예. 손은 유순하다 그 물의 뜻을 형상하여 형상하였다 시고 위지상 이름으로 위지 그것을 상이라 한다. 예. 상은 그 물의 뜻을 보고 형상하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상이라 한다.
네, 본이 보겠습니다. 색은 여기서는 잡났냐라 되죠. 잡난, 잡다하게 섞여 있는 거, 잡다하게 섞여 있는 게 잡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거, 심오하다, 심오하다 해도 되겠죠. 주자는 요거를 잡난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잡난이다. 상은 여기서 말하는 상은 괴지상, 괴의 상, 64괴 괴의 상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상인이 여 뭐와 같다. 설괴 소열야, 설괴 전에, 설괴 전에 나열한 것과 같다. 설괴 전에 보면은 쭉 그거 설명을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요 끝나면 설괴 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성인이 유이견 천하지동하여, 성인이 이것도 요 이것으로서지요. 이것도 우에는가 뜻이 없습니다. 역으로서 역을 가지고 역의 64개와 384효를 가지고 보다 천하의 동, 천하의 움직임을 보아서 관기회통하여, 관 보다 그 회통을 움직임을 보고 회와 통을 보거든요. 움직임 속에, 움직임 속에 회와 통이 있습니다. 회, 모인 거, 통, 통하는 거, 모인 것이 있고 통하는 것이 있다. 요도 요, 본의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행기절례하여, 행하다 절례를 뜨뜻한 예를 행하여, 행하여 계사은하여 말을 매달아서 이 단기륭이라, 요 서있자는 하여서 단 결단하다 하니까요. 접속사죠. 서있잖아. 결단하다. 그 기륭을 결단하였다. 시고 위지효. 이 때문에 위지효. 이것을 효라 한다. 본이 보겠습니다. 회는 관기 회통할 때, 회통할 때, 그 회통을 본다 할 때, 회는 위 말하다. 이지소취 불가유처. 이치가 모여 있어서, 모여 있어서 불가유, 빠뜨릴 유, 빠뜨릴 수 없는 곳, 모인다, 모인 관기 회통, 회를 본다 할 때 회, 이치가 모여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모인다 하는 건 이치가 모여 있다, 이치를 본다는 이겁니다. 회를 본다 하는 건 이치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이죠. 보고 그 다음에 회통, 통은 위 이지 가행이 무소 애천이, 이지 가행, 이지가 행할 수 있어서, 지금 있어서 무소, 무소에 막힐래지요. 그리길래 막힐래, 그렇죠. 에 하는 바가 없는 곳, 막히는 바가 없는 곳이니, 그러니까 통한다 하는 것은 막힘이 없는 게 통하는 거잖아요. 이치가 행할 수 있어서, 거기에는 이치가 행할 수 있어, 이치가 막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막힐 수 없는 곳이니 여 포정해우에, 여는 예를 들면 뭐와 같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포정, 포정이, 포정이 백정이 포정이죠. 백정이 해우, 소를 해체할 때, 해체할 때 회적, 회적 기족이 통즉 기허야라. 요것도 회, 회는 요 적자는 주격조사로 쓰여있죠. 회는, 회라 하는 것은 족이고, 여기서 말하는 회는, 회는 아까 여기 주자는 이치가 모여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곳, 이걸 회라 했는데, 여기서는 회는 뭐 족이다 일어났죠. 족, 요 족자는 뭡니까? 무리족, 결의 족,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 밑에 역주 있죠. 역주에 보면은 포정은 포주간의 복정 백정이며 족은 소의 힘줄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족, 여기서 말하는 족은 무리는 무리족인데 소의 힘줄이 모여 있는, 소의 힘줄이 모여 있는 것이 회다. 이 말입니다. 회. 그러니까 소의 힘줄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다음
허는 살결을 따라 칼이 잘 들어가는 부분을 이르는 바 장자 양생주의 자세히 보인다. 그 백정이 칼을 가지고 소를 그 해체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칼을 10년 썼다 이거라거든. 10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안 갈았다 그러거든요. 10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요거 이제 요 회와 족을 딱 알아가지고 모이는 곳에는 칼이 안 가고 허한 부분에 회 족과 허가 나오잖아요. 허한 부분에 칼을 대면은 칼날이 전혀 안 상하고 10년 동안 써도 방금 가른 것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인 곳, 그 회와 통을 본다 하는 거. 그러니까 회는 이치가 모여 있는 곳인데 그 백정 여기 포정한테 예를 들면은 여기에 힘줄이 모여 있는 거. 어떤 뭔가 모여 있는 게 회고 통이라 하는 것은 비어 있는 거. 그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 은, 천하 지색하되, 은 말하다. 천하의 지극한 색, 지극한 색은 잠난이라고 조자가 부렀지요. 깊을 색인데 잠난은, 잠난을, 천하의 잠난을, 잠난을, 잠난을 말하되 이 불가오야며 지극히 잡다하고 어지러운 것을 말하되 불가오 미워할로 싫어할 수 없다. 굉장히 복잡한 걸 말하지만은 싫어할 수가 없으며 이 말이죠. 복잡한 걸 얘기해도 잠난한 것을 얘기해도 싫어할 수 없으며 왜? 이치를 깨달아서 즐거우니까. 소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치를 깨달아서 즐거우니까 싫어할 수 없으며. 그렇죠. 없으며. 그 다음에, 은, 천하지동호대, 이 불가나냐니, 은 말하다. 천하지동. 천하의 지극히 움직이는 것.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을 말하되, 불가난. 어지럽힐 수가 없다. 움직이면은 어지럽지요. 어지러운데 여기서는 불가난 어지럽힐 수가 없다. 왜 그렇느냐? 이치에 들어맞아 가지고 움직이는 걸 얘기했지만 거기는 이 주에게는 이치에 들어맞아가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어지럽힐 수가 없으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책을 지금 설명하죠. 주역책은 이렇다 이면 주역책은 지세 천하의 지극히 잠난한 걸 말하지만은 이치를 깨닫게 해주니까 싫어할 수가 없고 지극히 움직이는 거 막 변화하는 거 이걸 얘기하지만은 이치에 들어맞게 하니까 어지럽힐 수가 없으니 이 말이죠. 여기 보니 오는 유염 싫어할 염과 같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의지 이후 은하고 의지 이후 동인이 의의하여 이성 변화하니라. 의한 이후에 비교한 이후에 비교한 이후에 말하고 비교해보고 이후에 말하고 의논한 이후에 의논해보고 여러 사람하고 따져가 분석해본 이후에 움직이니 그러니까 말할 때는 항상 의논 비교해보고 비교해보고 말하고 행동할 때는 분석해보 의논하고 분석해본 이후에 움직이니 의의하여 그렇게 하여 의하고 의하여 성변화 그래서 하여서 성 이루다. 그러니까 서의자는 접속사로 쓰여있죠. 변화를 이룬다. 보니 보겠습니다.
관상 완사하고 관상 상을 보고 완사 사를 요거는 구경할 완 살필 완 그렇죠. 말을 살펴보고 상을 보고 그런 거는 예. 상을 보고 그런 거는 64괘 괘의 그 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을 보고 완사 사는 그 설명한 거 거기에 대해서 예. 그 괘상에 대해서 설명한 말 그거를 보고 예, 그다음에 관변 예, 완점이 예, 법행진이 예, 관변 변화를 보고 변을 보고 완점 점을 보아서 법행지 법바다 행하니 본받아서 행하니 차하 칠효는 즉기예 아니라 이 아래 앞에 쭉 일곱 개 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예다 이렇게 예, 그 의의한 예, 예 의 그러니까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의논 분석한 이후에 예,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 거니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학이 재음이언을 기자화지로다. 명학 우는 학이 재음 음의 그늘 넘자죠. 그늘에 있다. 우는 학이 그늘에 있다. 그런 거는 안 보이는 데 있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이 우니 학이 어떻게 웁니까? 학은 난 못 들어봤는데 깍깍합니까? 학이 하여튼 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이학이 이제 우는 겁니다. 뭐 깍깍이든지 뭔지 우니까 기자화지로다. 그 새끼가 그 학의 새끼가 화답하지요. 그 새끼도 이제 음이는 새끼가 안 보이니까 뭐 깍깍했겠죠. 하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새끼가 화답을 하지요. 화답을 한다. 예, 요게 예,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유호작하여 나는 호작이 있어서 좋은 벼슬이 있어서 좋은 벼슬 요거는 요 우리 책에는 안 나오면 그 소주에 보면 주자는 요 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작 맹자할 때 천작 인작 나왔죠. 그 좋은 벼슬이 있어서 오여이 예, 미지라 하니 내 오여이 내가 너와 요 미, 응매일미라고 되어 있죠. 요, 쓰러질미도 되는데, 여기서는, 예, 응매일미. 내와 너가 거기에 응매인다. 라하니, 자활. 요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 보면은, 예, 주역에 요렇게, 요런 설명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자활 해가지고, 요, 공자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의부터 보겠습니다. 543페이지 본의 있죠. 본의 보면은 석 중부 구이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중부궤. 예, 우리 요거 가져오셨죠. 요 중부궤가 61번에입니다. 61번. 여기 보면 풍택 중부 있죠. 61번. 61번 풍택 중부 중에서 구이효, 구이. 밑에서 두 번째, 요게, 요 양이면은 구라하고, 음이면 육이라 한다 그랬죠. 요 효를 설명한 겁니다. 요게, 풍택 중북계 61번 요거를 설명한 건데, 네, 요거, 자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활이 나오지요. 요 자활도 아마 딴 사람이 후대에 붙인 걸로 일단 이래 보고 읽으면 됩니다. 군자 거기실하여 군자가 거기실 그 방에 거처한다. 밖에 안 나고 방에 있다. 벼슬 안 한다는 얘기죠. 집에 있다는 얘기죠. 거기실하여 출기언 선즉 출기언 그 말이
그 선한 말을 내면 말이죠. 선한 말을 내면, 선한 말을 하면 방 안에 있어서 방 안에 앉아가지고 좋은 말을 하면 천리지에 응지하니 천리의 바깥에서 응한다. 방 안에서 뭐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지요. 대화를 하면 그 좋은 말을 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잖아요. 금방 소문이 나가 아, 저 사람이 어떻다 하는 거 평가가 다 되죠. 요즘은 특히 더 그렇죠. 요즘 뭐 언론 보도 되니까 CCTV 있어가 뭐 거짓말도 못하고 언론이 바로 보도되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군자가 방 안에 있어서 한 말, 친한 사람하고 뭐 하여튼 방 안에 같이 대화한 사람 그 대화 내용이 말이 선하면 천리 바깥에서도 응한다. 응하나니 황기이자와 하물며 가까운 데에 있어서 이겼는가. 하물며 하면 뭐 이겼는가. 가까운 사람. 천리 바깥에서 응하니까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더 응하겠지요. 그러니까 명학이 제음이언을 요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운은 학이 요게 이제 군자가 방 안에서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운은 학이 그늘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새끼가 보이지는 않지만 새끼가 화답하듯이 군자가 선한 말을 하면 천리의 바깥에 있는 사람도 다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설명한 게 바로 이게 명학이 제음이언을 기자화제로다. 요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실하여 출기언 불선적 그또 방에 있으면서 출기언 그 말을 낸 것이 불선 선하지 않으면 천리지외 위지하나니. 천리의 바깥에, 바깥이 떠날 위자죠. 떠난다. 천리의 바깥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떠나가 버리죠. 마음이 떠나가 버린 것이니, 떠나가 버리니, 황기이자와 하물며 가까운 데 있어서 있는가. 그러니까, 선한 말, 불선한 말, 이게 천리의 바깥에도 순식간에 다 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신독해야 되겠죠. 신독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추로신하여 말이 나오다, 말을 내다, 신 몸에서 말을 내어서 몸에서 그 입에서 말을 내지요. 그러니까 몸에서 말을 내어 가호민하여 백성에게 대해져서 백성에게. 그럼 요는 백성이라고 우리 책에도 백성 돼 있는데. 사람 민자도 됩니다. 백성민, 사람민. 그러니까 사람에게 더해져서 행발호 이, 행발호 이, 가까운 데서 행, 네, 가까운 데서 행하고 바라니, 바라니, 바라여 현호, 가까운 데서 행발하여 현호원 멀리에 드러나니. 멀리에 가까운 데서 말한 게 멀리에 드러나지요. 예, 드러나니 은행은 군자지 축이니 은행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군자의 축이다. 축 지돌이 축자 축이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축이지요. 가장 중요한 게 축인데 그 축이경 그 성당에 천주교 추기경이란 말 있잖아요.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지만 추기경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추기가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추기죠. 군자의 추기니 추기니 추기지 발이 영욕지 조해라. 추기 추기의 추기가 드러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추기는 바로 은행을 얘기하죠. 은행이 바로 축입니다. 은행이 드러나는 것이 영욕의 주체다. 영욕. 그러니까 은행은 말을 자문하면은 옛날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도 그뭐전 정권한테
야, 이 정권한테 잘못 보이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추기가 바란 것이 영욕의 주체다. 은행은 군자지 소위 동천지야니, 은행이라는 것은 군자가 소위 동천지, 천지를 움직이는 소이다. 소이, 여도 소이야 하면 되죠. 것이니, 가 불신화, 불신할 수 있겠는가?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그러니까 이게 은행은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삼가해야 되죠. 그 요즘은 뭐 녹음해가지고 사적으로 얘기한 거 녹음해가지고 막 언론에 보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본이 즉 중부구의효이라 요건 중부구의효를 설명했다. 요 참고로 473페이지 안 펴고 있어. 473페이지. 473페이지 보면은 요게 좀 중부 구의호를 좀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학이 지음이언을 기자 화지로다. 아유 호작하여 오여이 미지하노라. 똑같이 있죠. 요거를, 여기에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공자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이해서 설명한 겁니다. 요런 식으로 요 계속 요. 예? 맨다 하는 거는 말을 맨다. 요거는 설령문자에서 유래된다 그랬죠. 설령문자, 옛날에 문자가 없을 때 끈을 맨다 아닙니까? 끈을 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뭐 술을 파는데 한주전자 외상하고 가면은 끈을 한 개 매면 되겠죠. 그 다음날 와서 또 외상하고 갔으면 또 한 개 매고 돈을 갚으면 하나 풀어주고, 요게 설령문자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글을 쓰다, 글을 쓰는 것을 말을 매단다, 이렇게. 매단다 하는 이유는 그 설령문자에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을그맨다. 여기는 너가 을거맨다 하는 거, 요거는 어울려서, 어울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울려서 좋은 벼슬이 있으니 너와 내가 여기에 같이 을금해가지고 같이 동거동락한다 뭐 이런 의미로 여기서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동인이 선호도이 후소라 하니, 요것도 동인께, 요것도 본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썩 동인 구호효이라. 동인께, 동인께는 13번 천화동인입니다. 13번 요 보면은, 요거 보면은 여기에, 요 안 가져오신 분 없지요? 13번 보면은 천화동인이 있죠. 천화동인 요게, 천화동인 구호효, 천화동인 구호효를 설명한 게 요겁니다. 요거는, 요거는 보자. 13번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권에 있죠. 요 책이 없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인이 선호도이 후소라 하니, 동인, 요 남과 함께 하다. 사람 인자는 남 인자죠. 남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책에는 남과 함께 하되, 이래 있네. 남과 함께 하되, 먼저는 호도, 울도, 호도가 같은 뜻입니다. 먼저는 울고, 나중에는 웃는다, 하니 말이죠. 처음에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이 어떤지, 나하고 뜻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울다가 나중에 뜻이 맞으면은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뜻이 맞았으면은 웃는 겁니다. 그렇다 이제 공인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 요거를 또 자활 공자가 이렇게 풀이를 이렇게 합니다. 군자지도 혹출혹처 혹무거거나 군자의 도는 혹출 혹처 출은 벼슬 하는 게 출이죠. 처는 벼슬 안 하고 있는 게 처입니다. 혹무 말을 안 하는 거 그다음에 혹은 말하는 거 벼슬 할 때는 말을 해야 되겠지만 처하면 벼슬 안 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 이인 동심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두 사람이 뜻이 맞으면은 길이 당금이로다. 그 이익이 아니고 여기서 날카로울 일이 되어 있죠. 밑에 보면은 날카로움, 그 날카로움이 둘이 뜻이 맞으면은 그 날카로움이 단금, 쇠를 자른다. 네. 쇠를, 우리 책에 절단한다 되어 있죠. 쇠를 절단한다. 그러니까 뜻이 맞으면은 쇠를 절단할 정도로, 그 정도로 뜻이 굳다. 이런 얘기겠죠. 이로다. 그 다음에, 동심지연이 기치열한이로다. 동심, 마음을 함께 하는 말, 뜻이 맞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말이 기치열한, 그 냄새가 연한 난초와 같다.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 하면은, 날카로움은 쇠를 자를 정도로, 정도가 되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하는 말은 난초와 같이 향기롭다. 이 말이죠. 요게 선호도 이후 소라 하니, 선호도 이후 소. 요거에 대한 설명을 공자께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면은, 단, 금. 금하고 난하고 요거를 해가지고, 금난지교라 하는 말이 있죠. 금난지교도 여기서 나온 거죠. 예, 예. 금난지교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주 친한 사이, 아주 친한 사이가 금난지교죠. 금난. 쇠를 끊을 정도로. 그러고, 예. 향기는, 난초처럼 그런 향기가 나는 그게 금난지교. 금난지교의 의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본의 보겠습니다. 본의. 석, 동인 구호효이라. 이건 아까 봤고. 은, 군자지도, 초약부동이나, 군자의 도는 처음에는 약부동, 부동한 것 같다. 같지 않은 것 같으나, 이후 실무관이라. 이후에는, 이후에는 실하여 사이가 없다. 단금열한. 단금과 금을 쇠를 자른다. 열한 난초와 같다는 것은 은 뭐라는 말이다. 물 막는 간이 기은유미야라. 뭐라는 말이다. 물은 막는 간. 요 간자가 여기는 능자가 조동사지요.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본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끼이다. 사이간이 아니고 끼일간입니다. 끼일간. 네. 막는간. 아무도 끼일 수가 없다. 아무도 물이 아무도 것도 끼일 수가 없어서 끼일 수가 없어서 기은유미 그 말이 맛이 있다. 그 말이 맛이 있음을 말한다. 말이 맛이 있다. 그 중국 사람은 요 음식을 가지고 맛이 있다 없다 요걸 가지고 표현을 잘 한다 그랬죠. 그런 얘기다. 넘어가겠습니다. 초육은 그 다음에 544페이지 초육은 자용백모니 자용 자자가 깔자자지요. 깔다 뭘 까는데 백모를 쓴다. 용 쓰다 백모를 쓰다. 모자는 띠모 돼 있죠. 띠모 하면은 조금 헷갈리는데 띠풀모 하면 됩니다. 띠풀. 띠풀이라고 그 풀을 띠풀을 까는 겁니다. 띠풀을 까니 예, 무구라 하니 그러니까 띠풀을 까니까 허물이 없다. 요까지가 요거 요는 밑에 본이 보면은 썩 대과 초육
효이라 대과. 요거는 28번 태풍 대과. 28번 요 보면은 28번에 보면은 태풍 대과이죠. 태풍 대과께 초육. 초육이면은 예, 그 맨 처음에 게 예, 음이지요. 음은 초라, 처음에 거는 초라 한다 그랬죠. 근데 요게 음이니까 구가 아니고 초구가 아니고 요 음이니까 초육이라 하지요. 그래, 초육 효의 뜻을 예, 뜻을 해석하였다. 아, 요거도 요도 28번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 지금 없어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요대로 되어 있습니다. 초육은 자용 백문이 무구라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자활 공자가 요거를 또 풀이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 구조저지라도 구 진실로 만약 뭐 해도 되고 진실로 요 조가 둘조 두다 땅에 두다 저는 지으니까 땅에 그것을 두다 땅에 그것을 두더라도 가야은을 땅에 그냥 두어도 무슨 물건을 놓는데 땅에 그냥 놔도 되는데 띠풀을 깔고 이제 그거를 그 물건을 놓거든요. 가야은을 자지 용모하니 깔아서 띠풀을 쓴다. 깔아서 띠풀을 써서 띠풀 위에 깔아서 그것을 놓으니 하구지유리요. 하구지유 요거 수고 외워들어있죠. 하에이지유 하에이지유 무슨 에이가 있겠는가 무슨 구 허물이 있겠는가. 아, 땅에 그냥 놔도 될 거를 띠풀을 깔고 그 위에 놨으니까 잘한 거지요. 그럼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허물은 없지요. 신지지하라. 신 삼가함이 지극하다. 그러니까 요 뭐든지 예, 모든 일에 삼가하고 그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가하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신지지하라. 네. 부 모지 위물이 박이나 모지 위물 모의 물됨이 띠풀의 물됨이 띠풀이란 물건이 이 말이죠. 띠풀이라는 것은 박하다 하찮을 것 없다. 예. 띠풀은 별 볼일 없는 그냥 뭐 가서 뵈면 되니까 하찮을 것 없으나 요 얇을 박 얇다 하는 게 예, 별 볼일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용은 가중이니 그 서임은 가중 예, 요 가중이니까 예, 중자가 무겁다 보다 여기서는 소중히 우리가 소중히 여길 만하니 이래 되죠. 가짜가 할 수 있다 할만하다 여기서는 할만하다로 해석했죠. 소중히 여길 만하니 박한 거지만은 띠풀을 그냥 베면 되는 낫을 가져가가 베면 되는 띠풀이지만은 요거 소중히 여길 만하니 신사술야 삼가하다 이 사술 이 방법을 예, 삼가하여서 예, 이 왕이면 가면은 삼가하면서 간다 삼가하여서 가면 일을 해가면 기무소실이라 무소실 실하는 바가 잃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 요거를 자용백문이 무구라 그런 거를 공자가 이렇게 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요 주역을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자꾸 보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이라 하니 여기까지가 요것도 요것도 보면은 본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썩 겸 구삼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썩 해석하다. 겸께 겸께는 15번 지산 겸께입니다. 15번 지산 겸께 구삼효를 설명한 건데 그거 보면은 노겸이니 군자 유정이니 길이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공자가 해석합니다. 노겸이니 요거는 요 때는 노는
예, 공로 노자입니다. 수고로울 노가 아니고 이때는 공로. 예, 공로가 있다. 겸손하다 하니까. 공로가 있으면서 겸손하니. 요건, 요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공로가 있으면서도, 공로가 있으면은 겸손하기 힘들죠. 아, 내가 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예, 하기 때문에. 그 특히 창업 공신들, 그 조선, 그 건국하고, 태조 이방원이가 건국 공신들 엄청 죽였죠.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벌리기 가면 안 되니까, 예, 죽이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유방. 유방도 한 나라를 세우고 엄청나게, 예,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 특히 한신 같은 경우, 한신은 최고의 그 공로자인데 한신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 안 해서 공로가 있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하니 군자 유종이라. 아, 군자가 예, 끝마침이 있으니 길하다. 그러니까 공로가 있으면서 겸손해야 되지요. 겸손해야. 그 확실한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장가계 장자방이 그 장가계를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그 장가계를 하는데 예, 거기는 지금은 경치가 좋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거는 별보로 이런 땅이거든요. 그 뭐 그 곡식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장자방은 아무런 뜻이 없는 거구나 해서 무사히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다음에 자활 노이불벌하며 이 벌자가 자랑할 벌이죠. 공로가 있으면서 자랑하지 않으며 공로가 있으면 자랑을 안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대선에 그 참여해가지고 공로 있는 사람들 사람 막 벼슬 막 주고 그러죠. 그 옛날에 그 박 대통령 때만 해도 안 그랬죠. 박 대통령만 해도 용인술이 참 뛰어났고,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싫어할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두환이 노태우도 사람은 잘 썼습니다. 자기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장관을 아무나 안 썼습니다. 근데 김영삼이부터 자기 따라다니던 사람,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댔는데, 하여튼, 공로가 있으면서도 자랑을 안 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않으며 유공이 부덕이 후지지하니 공이 있으면서 요 부덕 예, 요 덕자가 안 입을 뒤에 있으니까 요도 동사게 동사지요. 덕으로 여기다 공이 있으면 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 이건 내 공이 아니다 하면서 뒤에 물러나는 거 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후지지하라. 후함이 지극한, 후함의 지극합니다. 후함이 지극한 것이니, 의 기공, 하인 자이라, 이 기공, 기공, 그 공으로서, 그 공으로서 하인 하의인입니다. 어디서 어자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낮추다 하가 낮추다거든요. 공으로서 남에게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의가 이때는 은하고 같지요. 공이 있으면서 그 공으로서니까 공이 있으면서 남에게 남에게 낮추다. 자기 몸을 낮추는 거죠. 낮춤을 은 말한 것이다. 덕은성. 이거 덕은성 이것도 덕은 성대함을 말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되는데 여기서는 덕은성. 우리 책에 보면 덕으로 말하면 성대하고 이렇게 이것도 좀 특이하게 해석합니다. 덕은성. 덕으로 말하면 성대하고 예은공. 예로 말하면 공손하니 겸손하다는 것은 치공하여
공경을 지극히 하여 이전 기위자여라 하여 보존한다. 그 위를 그 위를 자신의 자기의 위를 그러니까 공손을 지극히 하여 장자왕 같이 그렇게 해야 자기 위를 보존하지요. 내가 공이 있다, 공신이다 이래가지고 자문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본의 가겠습니다. 본의 요거 썩 겸 구의효의라 요건 했고 덕은성 예언공은 요게 덕으로 말하면 성대하고 예로 말하면 공경하다는 것은 은 덕욕기성이요. 덕은 바라다 그 성대함을 바라고 예욕기공 예는 그 공손함을 바라다 하고자 하다 바라다 우리 책에는 바라다 그런 건 해석 안 해놨네요. 그냥 덕은 하고자 하다 성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는 공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시간이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